공군 참모총장배 제1회 공군 에어쇼 드론 경연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 임현정, 곽수환 대입니다. 네, 오늘 현장을 찾으니까요.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대중화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키덜트로 불리는 어른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 특히 올해 1회를 맞아서 더욱더 많은 선수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모여주신 선수분들은 4인 1조로 조를 꾸려서 예선전 및 가장 뛰어난 성적을 가진 16분이 결승전에 진출하셔서 각자 뛰어난 기량을 다투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코스를 랩타임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최종 16명이 예선을 통과하게 돼서 본선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오늘 1등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네, 총 상금 12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등은 500만 원, 2등은 200만 원, 3등은 100만 원 뿐만 아니라 16위까지도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공간도 궁금합니다. 네, 이 공간은 올해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공군과 함께하는 제2016 사천 에어쇼 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욱더 사천 에어쇼 현장을 찾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잠시 후부터 있을 경기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1조 출발! 네, 출발했습니다. 아, 충돌! 3번 김기종 선수도 펼치고 있군요. 네, 3단 게이트를 통과했고요. 네, 1조에서 최범진, 김응훈, 김기종, 이희원 선수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단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응훈 선수 했는데요. 네,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네, 아주 안정적으로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슬라롬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멋지게 슬라롬을 통과했습니다만 결국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아, 네. 출발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네. 조상래 선수 리타이어됐고요. 네. 두 대의 비행을 하지 못했고요. 자, 나머지 두 선수가 비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슬라롬 통과하는 선수가 김영훈 선수입니다. 청색이네요. 네. 네, 한 바퀴 통과했고요. 네, 김영훈 선수가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황색의 주상영 선수도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자, 슬라롬 다시 한번 통과하고 3단 게이트 다시 한번 통과합니다. 네, 피니시 게이트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바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슬라롬 통과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청색의 김영훈 선수. 네, 피니시 들어오고 봅니다. 자, 황색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조금만 더 슬라롬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자, 3단 게이트까지 네,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주상현 선수 조금만 더 들어오겠습니다. 네. 네. 피니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10조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대가 안정적으로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명의 선수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완주까지 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과 동시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 출발을 했으나 1번 선수 3단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리타이어했습니다. 네, 이규봉 선수 통과했고요. 적색의 김진성 선수도 통과를 했고요. 자, 황색도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김지우 선수까지 들어왔고요. 네, 세 대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는 이규봉 선수. 네. 청색 LED를 달고 있는 이규봉 선수가 지금 3단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게이트 통과했고요. 3단 네. 게이트도 통과했고요. 적색 들어왔습니다. 황색! 김지우 선수인가요? 네. 구조물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한 대 더. 자, 1등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3단 게이트 네. 청색의 이규봉 선수가 통과를 했습니다. 네, 네. 완주를 했고요. 자, 황색 선수. 황색의 김지우 선수가 아까 크래시했으나
네, 적색은 무사히 지금 날개 위를 돌고 있습니다. 아, 황색 선수 두 번의 크래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비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황색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나요? 자, 적색 슬라롬을 통과합니다. 적색의 김진성 선수 네. 슬라롬을 통과하고 3단 게이트 안정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피니쉬까지 네. 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 적색. 1번 조진국 선수. 조진국 선수 1번 통과했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조진국 선수 네 1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한 대, 두 대 남아있습니다. 자, 두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죠. 네, 슬라롬 게이트 통과하고 있고요. 네. 3단 게이트 통과. 네, 조진구 선수 한 바퀴 통과합니다. 네. 네. 아, 정말 낙제. 우리 청색의 신수영 선수 3단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했나요? 네. 네, 3단 게이트 네. 네, 아직까지 걸려있고요. 조진구 선수만 홀로 남아서 지금 더욱더 빠른 랩타임을 위해서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아, 3단 게이트 통과하지 3단 못했네요. 통과 못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다시 돌아가서 네. 다시 재진입하는 기록으로 인정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퀴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더욱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적색의 조진국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죠. 안정적인 슬라롬까지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좌우로 네. 슬라롬 게이트 통과 안정적이죠. 모습. 3단 네. 게이트 네, 이번에 통과를 했고요. 피니쉬까지 하겠습니다. 출발! 네, 황색 LED에 양일준 선수. 네, 역시 양일준 선수 나오십니다. 선두를 지킵니다. 네, 이재봉 선수, 양일준 선수, 아, 김학균 양일준 선수. 선수. 네, 안타까이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빠른 모습입니다. 슬라롬 코스 통과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3단 게이트 통과. 네, 피니시 타임은 들어오고요. 정말 멋지죠? 네. 자, 안정적으로 3단 게이트 통과하고요. 자, 김학균 선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멋지게 완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슬라롬 안정적으로 통과하죠? 양일준 선수 홈행 게이트 통과. 네, 마지막 바퀴죠. 네, 괜찮습니다. 김학균 선수 3단 게이트 안정적으로 통과했고요. 네. 마지막 바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양일준 선수 빠릅니다. 네, 양일준, 김학균 선수. 아! 네. 아, 잘하셨습니다. 양일준 선수 피니쉬까지 아~ 들어왔습니다. 정말 멋지죠? 아, 정말 손에 따내리는 네. 기대하는. 완주했습니다. 김학균 선수까지 완주했습니다. 네. 15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예선 마지막 경기까지 네. 끝이 났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멋진 경기 고맙습니다. 1, 2차 예선을 거쳐서 모두 16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선부터 보신 관람객분들도 많을 텐데요. 본선전은 똑같은 코스를 5회 비행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예선전과 다른 점이라면 가운데 위치한 T-37 항공기의 날개 위가 아닌 날개 아래로 2회 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난이도가 증가할 테고요. 자, 본선 경기를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선을 통과한 16명의 이 선수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4조로 나눠지죠. 네, 지금 1조 준비하고 있는데요. 1조 선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1조에 백귀현, 이규봉, 양일준, 장기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본선 선수가 예. 1조 출발. 아, 네, 역시. 본선 경기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한 선수 걸렸습니다. 아, 3번 양일준 선수. 안타깝습니다. 자, 현재 1등 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적색 네.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선수네요. 자, 적색의 백규현 선수. 자, 아, 역시 빠릅니다. 백색 이규봉 선수도 들어왔고요. 아, 1조가 네. 죽음의 조입니다. 지금 예선전 2위 네, 4위 날개 4위가 다 있어요. 밑에서 결국은 아. 통과를 못했습니다. 역시 높아진 난이도를 네. 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본선에서는 날개 위가 아니라 날개 아래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적색 백규현 선수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뛰어서 백색이죠. 이규봉 선수도 아. 선전을 하고 있고요. 날개 아래가 대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데 날개 아래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엄청난 조종술입니다. 1등으로 백기현 선수, 2등으로 이규봉 선수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 아래로 모두 다섯 네.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자, 3단계 헤드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자, 네. 더욱더 힘을 내주시죠. 네, 정말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죠.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드론이라는 단어와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아, 결국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도 멋진 경기 보여준 1조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죽음의 조답게 네. 등장한 선수들의 멋진 레이싱이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본선 경기죠. 네. 자, 진정한 드론 경연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PV 레이싱 대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 FPV 레이싱 드론은 오직 속도 컨트롤만을 위해서 선수들이 직접 조립하고 정비하고 조종까지 하는 선수들의 실력이 고스란히 순위에 나타나는 그런 대회 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드론을 이용해서 F1처럼 빠른 스피드로 코스를 비행하는 레이싱 대회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스포츠를 이어가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의 형태입니다. 자, 본선 경기 2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색의 이창한, 백색의 강필선, 황색의 조진국, 청색의 박지용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 2조 출발! 네, 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네, 내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이야, 네 마리의 벌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르고 있고요. 자, 비행기 아래로 잘 통과했고 네, 앞치락 뒤치락 지금 유이 기록하던 빨간색 네, 슬라롬 통과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볼게요. 자, 빠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현재 두 대의 드론만 남아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번, 4번 조진국, 네, 박지용 선수 네, 3대입니다. 살아났습니까? 자, 두 대인가요? 네, 현재 두 대가 조진국, 박지용 선수만이 비행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조진국 선수가 지금 약간 앞서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황색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조진국 선수 정말 안타깝네요. 네, 박지용 선수 예.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마지막 상황이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완주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색의 조진국 선수 슬라롬 통과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 3단 게이트까지 안정적으로 통과하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자, 네,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아래로 내려가고요. 자, 슬라롬까지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황색의 조진국 선수가 3단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고요. 자, 멋진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역시 높아진 결승의 네. 난이도를 실감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선과 본선의 다른 점은 예선에서는 저희가 비행기 날개 위를 돌았고요. 이제 날개 아래로 돌게 됩니다. 자, 슬라롬을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단 게이트까지 안정적으로 통과하고요. 네, 완주를 네. 했습니다. 모두 다섯 바퀴를 돌았습니다. 우리 멋진 경기 보여준 2조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1회를 맞이하게 된 공군 에어쇼 드론 경연대회 여러분들께 멋진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선수들이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장 내에는 공군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공군 참모총장배 제1회 공군 에어쇼 드론 경연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조 준비하겠습니다. 적색의 조현철, 백색의 조완익, 황색의 전임길, 청색의 임동훈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에게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 3조 출발! 네, 앞서 두 대가 빠르게 출발했고
아, 출발과 안타깝습니다. 동시에 걸리고 백색. 말았습니다. 백색 조한익 선수. 아, 네, 두 대. 비행기 아래로 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적색. 현재 네, 적색하고 조현철 선수. 네, 황색 전인길 선수.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장애물이 오늘 많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대 비행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3단 게이트 코스. 네, 통과하고요. 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처음 한 바퀴째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두세 바퀴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다 맞습니다. 보니까요. 네, 황색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적색도 3단 게이트를 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눈을 뗄 수가 없죠. 자, 끝까지 눈을 쫓아가세요. 자, 아, LED 끝까지 바라보세요. 네, 황색 아주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불과 1m가 안 되는 비행기의 날개 밑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괜찮나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아, 이렇게 아쉬울 이제 수가. 남은 이를 어쩌나 어떻게 되나요? 살아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3조 경기에서는 완주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1910년도부터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기 드론이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적인 e스포츠의 후속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FPV 레이싱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빠른 속도의 레이싱 한번 즐겨보십시오. 네, 자, 본선 4조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4조가 끝나고 나면 다시 1조부터 4조까지 본선 재경기가 2회차 경기가 이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에게 상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다섯 바퀴를 돌게 되고요. 랩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이번에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본선 4조 출발선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군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4조 이승수, 김영훈, 허성우, 김현연. 본선 4조 출발. 자, 벌써 궁금하죠? 이를 어쩝니까? 아, 총알같이 뛰어나가다가 네, 스타트를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볼게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슬라럼 안정적으로 통과하고요. 네, 선두 선수. 3단 게이트까지. 붉은색의 이승수 선수가 지금 선두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백색 함께 쫓아가고 있고요. 라인 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가 빠르죠. 네. 자, 3단 게이트까지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그 뒤를 쫓고 있는 선수는 백색의 네. 김영훈 선수. 좋습니다. 적색과 백색.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역시 통과가 부드럽네요. 자, 슬라롬까지. 자, 속도감을 완전히 즐기고 있죠. 네. 자, 네, 백세 역전을 했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 선두로 나가네요. 대단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볼게요. 슬라롬. 완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역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3단 게이트까지 네, 백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흐뭇진진하죠. 네, 쫓고 있습니다. 네, 자, 흐름 타는 거 보이십니까? 네, 박자가. 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가벼운 충돌. 네, 하지만 계속되고 있고요. 아. 흥세야. 자. 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네. 끝난 것도 있고.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경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멋진 경기였죠. 네. 박빙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드론 경연 대회를 펼치는 만큼 드론에 대한 어원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1935년 영국에서 만든 원격 조종 무인 비행기에 여왕벌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해요.
이것에서 수벌 또는 윙윙거리다라는 뜻의 드론이란 명칭이 유래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드론이라고 불리는지 본선 경기를 보시면 경기할 때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재미난 어원도 아시고 드론 경연 대회를 즐기신다면 더욱더 박진감 넘치고 짜릿한 경기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색 백규현 선수, 백색의 이규봉 선수, 황색의 양일준 선수, 청색의 장기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선 2차전. 본선 2차전 1조 출발! 네, 출발 와, 좋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자, 하늘 날개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 적색 3단 게이트 통과했고요. 적색 백규현 선수. 네, 역시 바로 이어서 그렇습니다. 황색 양일준 선수도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네, 있습니다. 백규현 선수 3단 게이트 한 번 더 통과했습니다. 자,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비행기량 한번 보십시오.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3단 네, 게이트 백규현 선수 통과를 했고요. 네, 뒤를 쫓고 있는 선수는 백색의 강필선 선수. 네, 우리 1조 경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네, 적색의 우리 백규현 선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네, 안정적입니다. 자, 선수는 이규봉 선수예요. 그렇죠. 백색 선수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3단 게이트 안정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자, 백규현 선수 피니쉬. 멋지게 피니쉬했고요. 자, 다섯 바퀴 금방이죠. 네. 자, 괜찮습니다. 이규봉 선수. 네. 자, 슬라럼까지 안정적으로 네, 3단 게이트. 네, 멋지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주가 중요합니다. 자, 자, 본선 경기에서는 비행기 아래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예선 경기에서는 날개 위로 비행을 했고요. 본선 경기에서는 날개 아래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규봉 선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멋진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 돌았습니다. 자, 피니쉬해서 오늘 완주를 했죠. 네. 네. 멋지게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1조 선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역시 본선 2차전쯤 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의 멋진 경기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오전부터 예선 1차 그리고 오후에 2차를 거쳐서 지금 본선 1차를 끝냈고요. 2차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한, 강필선, 조진국, 박지용. 네, 2조 선수들 출발선 대기됐습니다. 본선 2조입니다. 본선 2조 출발! 네, 출발이 적색이 빨랐습니다. 자, 이창한 선수. 자, 네, 네대도 안정적입니다. 네. 자, 천천히. 네, 괜찮습니다. 아, 네, 3단 게이트까지 힘차게 출발했고요. 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백색. 엄청 빠르네요, 백색. 강필선 선수. 선두 유지하고 네, 있는 이창한 선수. 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멀어진 느낌이고요. 강필선 선수 아주 좋네요. 자, 청색의 박지용 선수도 열심히 비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적색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창한 선수도 선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백색. 강필선 선수. 네, 눈길을 끌만하죠. 자, 청색의 박지용 선수. 아, 비행기 날개 아래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강필선 선수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천천히 우리가 이제 많았습니다. 청색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색 슬라럼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고요. 네, 적색도 좋습니다. 이창한 선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자, 청색의 박지용 선수, 이창한 선수
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단 네. 게이트까지 통과하고요. 랜딩. 네, 좋습니다. 아, 역시 정상급 자, 기량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멋진 경기가 펼쳐지죠. 네. 자, 마지막 바퀴인가요? 자. 아,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적색의 이창한 선수 안타깝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박지용 선수만 통과를 했네요. 네. 자. 우리 멋진 경기 보여준 이조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조와 4조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군 에어쇼 드론 경연대회 3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색의 조현철, 백색의 조완익, 황색의 전임길, 청색의 임동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선 3조 출발! 네, 일단 백색, 적색, 청색 순으로 출발을 했고요. 황색이 네.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정말 안타깝네요. 네, 자, 그 와중에 백색 멋지게 3단 게이트 통과했고요. 네. 자, 살렸습니다. 계속해서 비행 청색도 이어가고요. 백색 빠르죠? 네. 적색 차분하게 3단 게이트 통과하겠습니다. 저도 잠시 눈을 떼면 누가 1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빠른 레이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 네. 백색 조완익 선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뒤어서 적색 조현철 통과. 선수도 열심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3단 게이트 통과했고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아, 저 통과하는 거 보십시오. 자, 불과 10cm, 20cm 높이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백색의 조완익 선수 3단 게이트 통과하겠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죠.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자, 적색 열심히 뒤따르고 있고요. 자, 흐름이 이럴 때 흐름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네. 자,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그렇죠. 아주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적색도 3단 게이트 통과했고요. 자, 날개 아래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슬라롬까지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고 네. 있습니다. 3단 게이트 통과하겠습니다. 아, 정말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른데 리듬을 아주 잘 타고 있어요. 리듬감이 좋습니다. 적색 네. 아주 안정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백색의 조완익 선수. 네. 네. 아, 말씀드리는 동안 백색의 안타깝네요. 조한익 선수는 완주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걸렸습니다. 우리 적색의 조현철 선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멋진 경기를 펼쳐준 3조 우리 선수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본선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4조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4조 경기에는 이승수, 김영훈, 허성우, 김현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조 출발! 네,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무사히 4대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네. 한 대 모아주시죠. 네, 청색의 김현현 선수가 선두로 나선 모습입니다. 네, 3단 게이트 모두 통과하고요. 네, 아직까지 3단 게이트 모두 통과를 했고요. 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위로 따르고 있던 김영훈 선수 리타이어. 네, 그리고 청색의 김현현 선수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황색, 적색 안정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남은 바퀴 동안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여러분 응원을 많이 해주시죠. 자, 청색 안정적으로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 응원을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본선 2차전 4조 경기. 자, 적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색의 이승수 선수 그리고 청색의 김현현 선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벌써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적색 마저 들어오겠습니다.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적색 마저. 네, 이종수 선수까지 네.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가 절로 나오죠. 멋진 무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군 참모총장대 제1회 공군 에어쇼 드론 종합 경연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입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FPV 레이싱 대회 3위부터 1위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상에는 3훈련 비행 단장님이시죠. 강병철 준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3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위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드론 FPV 레이싱 대회 3위 김현현 선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시죠. 제가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자, 제가 상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495호 상장 3위 김현현. 위 사람은 제1회 공군 참모총장배 공군 에어쇼 드론 FPV 레이싱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6년 10월 22일 공군 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전 3위 김현현 선수였습니다. 2위 상금 200만 원이 전달됩니다. 2위는 조완익 선수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494호 상장 2위 조완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6년 10월 22일 공군 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드론 FPV 레이싱 대회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상금 500만 원이 전달됩니다. 1위에는 멋진 경기를 펼쳐준 백귀현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1위 백귀현 선수는 66.37의 랩타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493호 상장 1위 백귀현. 위 사람은 제1회 공군 참모총장배 공군 에어쇼 드론 FPV 레이싱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6년 10월 22일 공군 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500만 원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강병철 준장님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드론을 이용해서 F1처럼 빠르게 비행을 하는 것, 오늘 멋진 경기를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첨단 드론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세계적인 기량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선 경기까지 지켜보면서 박진감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정말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천 에어쇼 현장을 찾으신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호응과 선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공군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
최강공군, 청정공군은 하늘 끝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더 믿음직한 대한민국 하늘의 수호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드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위권을 석권을 하면서 아주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의 세계가 앞으로도 더욱더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공군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늘로 우주로 최강 공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